아니 좀 먹어. 아 요즘에 저희 어? 텐트 치는 거 자주 보셨잖아요. 어 텐트 치는 거 한 번은 안 보셔도 돼. 맨날 보면 지겨워요. 예. 네. 아, 비 온다니까. 비 소식이 있으니까 또 기어 나왔습니다. 예. 비 올 땐 밖에서 잔다. 어, 비가 한 6시 이후에 그렇게 예,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빗소리를 좀 제대로 담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빗소리를.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예, 소리에 좀 신경을 쓰려고 요 ASMR용 마이크거든요. 요것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이제 안 움직일 때 쓰는 카메라랑 마이크.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움직일 때 쓰는 다람쥐고요. 어쨌든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비 소리를 좀 제대로 담는 거 거기에 좀 주력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타프나 텐트나 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다람쥐는 어때? 응? 어때 다람쥐는 그 소리가? 응. 괜찮아? 응. 그래서 비 올 때 이렇게 좀 일부러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 나가시니까 제가 대신 나오는 거잖아 그냥. 오늘은 밤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비 올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쟁겨놨다가 밤에 먹도록 하고 낮에는 준비해온 거 그거 먹자. 어때 괜찮아? 준비해온 거? 샤브샤브? 샤브샤브? 응. 준비해온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세팅해. 꺼내야 되겠네. 우리 뭐 먹습니까? 오겹살, 오겹살. 오겹살이잖아. 슬슬 올려도 될 것 같아. 한번. 아니, 기름 좀 해. 기름으로 한번 싹 닦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예? 고기는 어디다? 돌판에다가, 여러분. 예? 아, 좋네. 아, 맛있겠다, 진짜. 이거 먹으려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지 않나요? 아, 진짜 예. 나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아니, 여기다 그냥 불판에다가 이렇게 돼지 비계로. 어? 딱 이렇게 한번 바르기만 해도 벌써 맛있어 보여. 아, 저희가 한 이거 지금 10분 이상 데우고 있지. 돌판 한 10분 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 10분까지 안 됐어? 850초. 아, 850초. 예, 정확하거든. 850초 하고 있는데 이제야 좀 불판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기대를 기다 그냥. 어우. 그래요. 이 영상 보시면서 아니 뭐 고기 굽는 거는 뭐 다 여자가 해요. 어? 다람쥐님만 고기를 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댓글로 쓰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각만 하고 좀 너무한 거냐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다람쥐님이 좋아해요. 되게. 고기 굽는 걸 좋아합니다. 예. 제가 것도 좋아하고 제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뭐 고기 구워라. 내가 먹어주겠다. 이런 거지. 상부상조한 거야. 그 대신 다른 거 하니까 또. 그렇지. 이거 먹어.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먹으러? 이거. 아 그거 먹어? 자, 오늘 그 저기 애석하게 소주를 한 잔 샀습니다. 소주. 그래도 뭐 한번 소주 없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쌈 있어 쌈. 어 쌈. 어우. 라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를 한참 넣었는데, 예, 보신 분이 예, 영상 보셨나봐요. 아는 척을 해주시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다 하나쯤 물고. 알아보시는 분이 언제 어디에 예, 계실지 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안 그래왔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철저했는데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해야죠. 갑자기 바람이 들네. 시원하다 근데. 이야 죽이네. 예? 아 씨. 예? 아이고 고기.
다른 집 먹어 너도. 어 이거 이것만 맛을 다르고. 응, 응. 빨리 먹어. 아니 오늘 레깅스랑 이거 신발하고 사줬거든요. 아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사줬더니 계속 잘하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지금 오늘. 뭐 말하면은 계속 그 누가 사줬어 막 이래서. 아 형님 그 잘하고 있는데. 아유 그럼 뭐고. 뭐 요거 저 몇 분 안 하는 거 내가 사줬어요. 요즘 뭐 따라다니나 고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달라고는 얘기를 안 해. 그냥.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놨어 그냥 그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이틀 있다가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 요즘에 잘 따라다닌다고. 그지? 같이 따라다녀줘서 고맙다고. 미안해. 미안해. 한쌈해 한쌈해. 응? 하고 마늘 좀 먹을게. 마늘이 아싸한 게 좋네. 그래? 응, 괜찮다. 자랑진님이 이 팽이버섯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진님이 다 먹기 전에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됩니다.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어, 맛있다. 아. 맛있네. 여기 주변은 지금 아비규가 아니라 애들이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요 이게 맛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들고 뛰어라 나랑 먹어 제껴를 한다 요런 생각. 이거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무슨 낮부터 어? 삼겹살을 먹냐 그랬을 텐데 우와 우와 밤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올 때 삼겹살은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저녁 메뉴는 비하고 딱 맞는 궁합이 맞는 그런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낮에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빗소리에 고기 굽는 소리가 묻힐 것 같아. 그치? 아우 좀 삼겹살이 너무 얇다. 근데 얇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또 얇을 정도면은 아 맛있다. 꼭꼭 씹어, 꼭꼭 씹어. 보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아, 라면 몇 번 안 씹는데 고기는 많이 씹네요. 안 씹을 수가 없어, 안 삼켜져. 저는 솔직해요. 라면 되게 많이 씹는 거예요, 뭐, 진짜로. 거의 목구멍에 다 넘어갈 만큼 씹고 남기는 거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어, 그렇게 많이? 어. 마늘도 하나 넣어, 마늘. 아, 생마늘 안 돼. 생마늘 안 돼? 아, 맛있겠다. 그거를? 어. 먹어. 어, 나 안 크구나. 난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딱 하고 맥주 한 잔 걸쳐야지. 완전 씹어야고. 아, 씹어야 돼? 김치. 일부러 안 썰어 왔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시원시원하게 좀 올려라 그냥. 아, 감질맛 난다 그냥. 저희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에서는 약간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약간 조심스럽더라고. 그죠? 용인자연 회장님은 개수대가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닦으면 훨씬 나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버릇이 참 이게 응?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물티슈로 닦아 버릇 하다 보니까 개수대가 있는데도 물티슈를 먼저 꺼내는 거. 예. 야,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조금 있고요. 원래 몇 시부터 내렸지? 9시? 어, 좀 늦게 내리게 돼 있는데. 4시 37분. 그래? 어때 다람쥐? 너무 좋아. 어? 아니, 맨날 비 올 때 혼자만 나갔잖아. 계속. 아 근데 그거는 얘기를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같이 가자 그랬잖아. 그런데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나갈 때마다 같이 가자 그러잖아. 근데 혼자 갔다 오라 그런 거야 여러분. 어, 내가 놔두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댓글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보고 싶습니까? 나는 나는 1일 극이 아니고 난 주말극. 주말극이야? 이게 안 된 겁니다. 주말극은 어떻게 보면 이거 시청률을 모자반는 그런 거. 난 그런 것만 나가겠다. 아 시사 프로그램도 나가고 어? 뭐 그렇게 해야지. 아 근데 이게 태가 비가 제법 올 태예요 지금. 내리는 태 보니까 아 좋다는데 되게. 잠깐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사람들 뭐해? 아 지금 누워있어. 너무 추워서 이 빗소리가. 어때? 누워서 빗소리 들으니까 좋지? 너무 좋다.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빗소리가. 어디 아파? 어. 어디 아파? 어? 어디 아파? 배 아파? 배 아플 땐 또 내 발냄새만 한 게 없지. 어? 만병통치약이야 이게. 어? 한번 맡아봐 그냥. 좋다.
텐트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아, 어떤 분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이렇게 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예, 드시라고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가 했거든요. 근데 아, 구독자 인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제 그 영상을 예, 보고 뭘 하나 이제 예, 주셨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이게 뭔지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고요. 예. 먹고 맞춰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 먹어봐. 너 먹어봐, 너 먹어. 맛있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맞지? 난 뭔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감자죠. 감자다. 아, 맛있네. 아, 맛있다. 예전에 그, 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라이브 할 때,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예,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로또였나? 하여튼 뭐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오, 맛있다. 근데 저희가 둘이 먹으면서 감자전이라고 했는데 감자전이 아니면 어떡하죠? 나도 맞아? 맛있다. 맛있네.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오면은 요런 인연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지? 아,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맛있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 진짜 다 먹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에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 저녁 먹을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점심 때는 저희가 삼겹살을 예, 낮에는 삼겹살 그리고 저녁에 비가 오니까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막걸리 예, 슬로우 빌리지하고 또 파전 해 먹으려고 합니다. 비 올 때는 막걸리 파전 요거만한 게 또 없거든. 예, 그래서 다람쥐님이 재료를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걸 이제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여러분 빗소리 좀 더 들어보세요. 다람쥐님, 근데 막걸리 준비해도 돼? 슬로빌리지. 슬로빌리지, 예. 느린마을. 막걸리 먼저 저기, 음복. 음복 아니죠, 예. 얼때뜨 먼저. 기미 한번 해봤어요. 막걸리 기미. 이 대추나무 막걸리가 된 거야. 대추나무가 아니라 대추만 막걸리지. 대추나무가 아니라. 이거 잠깐, 예.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저기도 없어서 큰 잘했어 와 이야 잘했어 진짜 어? 비가 오고 이런 악천후 속에서 어? 아 사람들 잘하네 잘해? 잘했어 이거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된다. 맛이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은? 뭐 그냥 기본 들어갔으니까 맛있겠지 나와서 먹는데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아 잠깐 막걸리 사람들도 막걸리 한 잔 받아. 이거 받아라, 응? 바꾸시다. 자, 조심해. 오, 이게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얘랑. 약간 그 쌀뜨물 같은 색깔이야. 아니, 얘랑 되게 잘 어울려. 이거 막걸리장 같아? 막걸리장. 야, 비 오는 날 막걸리 파전, 여러분. 빨리. 준비 되셨나 모르겠어? 먼저 먹을게요. 아. 미안.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먹어 만보. 어쩌지 몰라. 해물 패전. 야, 근데 해산물 다 어디 갔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어찌됐든. 살짝만 찍어. 살짝만? 어. 다람쥐님이 만든 해산물 패전. 패전 먹습니다, 패전. 약간 질다. 아, 질어? 근데 맛있어. 근데 좀 질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딱 맞아. 간이? 살짝 진 거 빼고는. 아니, 더 있어. 튀김가루랑 부침가루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게 더 넣으면 안 돼. 진짜 맛있어. 비 오는 날에 왜 막걸리 파전이냐. 응?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막걸리랑 파전은 뭐 당연히 궁합이 잘 맞고. 여기 빗소리까지. 와, 기가 막힌다. 오감으로 먹는 거예요, 막걸리는 여러분. 응.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아,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서 이 코펠 밥 한번 했습니다. 제가 밥 엄청 잘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 어찌됐든 거의 떠서 먹는 순간 엄마가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진짜 잘했다. 기가 막히다, 정말. 맛있다. 잘 사오긴 했다, 그치, 이거. 잘 사왔네. 저희가 이제 뜨겁지. 여기가 나올 때는 마트에서 이렇게 조리 된 거 이렇게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식당 가서 포장해 옵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식당 가서 포장하는 것도 맞아. 솔직히 뭐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이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캠핑 간다 그러면은 이 순댓국을 이렇게 항상 포장해서 옵니다. 남준이, 자, 포장해. 막걸리. 아까 떨어진 거 아직도 있는 거야? 아, 역시. 역시 다릅니다. 누가 보면 원샷한 줄 알겠어. 아, 맛있다. 아, 여러분. 예, 네, 이거. 남지, 어서 올려. 다 됐지? 젓가락 좀.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언제 안 해? 왜 하는 얘기야? 예. 남지, 너 막걸리 없네? 안 먹을래? 안 먹을까? 왜? 아, 나만 해 먹으라고 아주 그냥. 안 땡겨. 오늘은 안 땡겨, 술이. 그러니까 도대체. 술을 언제 먹는 거야? 술 언제 먹는 거니, 너는? 응? 언제 먹는 거야, 도대체? 먹고 싶을 때. 아, 없구나. 1년 중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좀 먹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아니야? 어쨌든 저는 누리마을. 부추랑 파 더 넣었잖아. 해물하고. 해물 맛이 확 난다. 아, 그래? 해물 빼돌리지 마. 알지? 첫 판에서는 제가 해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해물을 분명히 넣었다. 있었어? 응. 해물 얘가 육즙을 넣어서네. 있었어. 해물 소스를 넣었나? 설마. 그치, 그거 맛있지? 파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해주는데 주저넘게 뭐 진이 뭐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파를 다 넣었어요. 근데 야,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지.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 아니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자꾸 이렇게 칭찬하니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나. 아, 맞나? 기가 막혀. 근데 고래가 춤을 어떻게 추지? 그만해. 거기까지 해야지. 제가 이렇게 느린마을 자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느린마을에서 뭐 협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해주면 좋지. 그런데 제가 느린마을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 좀 애들이 깔끔하지?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느린마을을 좀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한 2,500원, 2,700원 정도 해요. 막걸리 하나에 이 정도 가격은 좀 싼 건 아니잖아요. 느린마을 먹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느림마을이. 사람한테 맞는 술이 또 있으니까. 이쯤 되면 느림마을에서 연락이 와야 되거든. 이쯤 되면 연락이 와야 돼. 예, 술 이름이 느림마을이잖아. 그러니까 늦게 오는 것 같아. 느리게. 그러니까 느림마을 아니야? 뭐지, 봉화 피워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팔알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잠깐만, 뒤집어주세요, 한 번. 아이고, 맛있다. 잘 됐네. 응. 잘 나왔는데. 응. 아니 아까 네. 잠깐 누워 있었잖아. 빗소리 듣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치. 나 계속 영상으로만 들었잖아 나도. 나갔다 오면은. 근데 직접 들으니까 막 진짜 잠이 잘 오더라고.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좋긴 한데 나와서 느끼면은 네 더 좋아요. 그래서 우중 캠핑 저처럼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우중 캠핑은 못 가시더라도 약간 이제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운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맞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맞아? 오케이, 지리고요. 오지고요. 아니 몇 개 안 돼. 이것만 그래? 조금만 음식물만 좀 걸어줘. 밖에 있거든? 고생했어. 설거지 했잖아, 설거지. 아이고.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면은 뭘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겠지. 기다려봐. 네. 아, 나름 잘 먹었어. 아, 잘해.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자주 하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게 그 해먹어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면은 캠핑 나와서 해먹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 저희가 뭐 캠핑 나오면은 거의 뭐 이제 고기를 거먹었어요. 어떤 요리, 조리 이런 걸로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야 쉽지가 않네.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오늘같이 또 비 오는 날에는 앞으로 막 당겨서 여기저기 이제 비가 들이치니까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는 거의 뭐 미니멀이나 백패킹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타프도 뭐 작잖아요. 타프 하나 더 사세요. 타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조금 더 큰 사이즈. 요즘에 보면은 타프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타프가 어떤 타프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타프는 힐맨 실타프예요. 예, 요거 괜찮습니다. 저 한 4년 넘게 4년 넘게 썼나? 지금도 팔아? 근데? 팔지. 힐맨 실타프 지금도 팔아. 되게 오래 썼는데 별 탈 없이 잘 쓰고 있고. 요거보다 조금 큰 게 랩실타프가 있어요. 랩실탈 오늘 왜 이래? 랩실타프? 랩실타프 3. 예. 그게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저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다람쥐님이 이게 땡기는 그런 컬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워낙 잘 써가지고. 그렇지. 근데 또 노란색을 살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이 그 안락에는 노란색 타프가 딱 깔이 맞아. 그럼 텐트를 바꿔야 되나? 아야 텐트도 하나 욕심이 있긴 한데 우선은 좀 참으려고 합니다. 보려. 제가 쓰는 실타프는 힐맨 실타프고, 그 다음에 제가 산다면은 랩 실타프 3. 예, 요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야 이게 비가 되게 잘 왔어요. 예? 비가 잘 왔다고요. 그런데 밥 딱 먹고 나서 비가 딱 그치네. 설거지 하고 딱 오니까 비가 싹 그쳐버린 거예요. 지금 바람만 조금 불지 비가 뭐 아예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예보상에서도 원래는 한 12시부터
강수 확률이 90%였는데 이제는 또 한 3시간 물러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강수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실직고를 하자면 지금 빗소리를 들려드리는 건 무리다.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빗소리 안 나는데 제가 빗소리 들려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고 우선 자고, 만약에 새벽에라도 비가 막 내려 제끼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는 어김없이 카메라 돌려가지고 그 소리 제가 담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소리를 담아 드릴게. 다람쥐 괜찮아? 이분 춥다고. 소강 상태. 그렇지, 소강 상태지. 이분은 지금 춥다고 지금 침낭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저희 자고요. 예, 새벽에, 아침 말고 새벽에, 예, 새벽에 보시죠. 우선 자겠습니다. 너 손 안 보여. 예, 아, 그래.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좀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폭우 상태로 내리거든요. 지금이 5시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뭐 비 오는 거는 여차저차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바람이 들이치니까 지금은 뭐 타풀 쳐놓고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젖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빗줄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당장 철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빗소리 들리시죠? 엄청납니다, 비가. 이건 소리도 큰데 실제 내리는 양도 많아요. 아, 또 바람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아, 어찌됐든 저기 바람 조금 가라앉고 그 다음에 비도 좀 가라앉으면은 그때 잽싸게 준비해가지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요. 어우, 엄청나다. 이렇게 비가 정말 비답게 지대로 옵니다. 아침 먹고 갈래, 다람쥐? 아침 먹고 갈래? 미쳤어, 비 와서. 뭐 되게 잘 자던데? 지금 잠깐 잤어. 밤에 잠 진짜 못 잤어.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좋고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그치. 좋았어. 그냥 나쁘진 않았어. 아, 근데 비는 괜찮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지니까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타프를 치긴 쳤는데 땅이 좀 물러가지고 땅에 박은 팩이 좀 이렇게 밤에 빠졌어요.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냥 아침 무슨 아침입니까. 그냥 냅다 정리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응? 꽤 낫겠지? 아침 먹고 갈래?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뭐 늦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펜스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제가 좀 고기를 좀 다 챙겨가지고 입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놀러 갔으니까 이거라도 좋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왔다. 갔다 바람쥐. 알겠어. 학교 잘 갔다 와. 아이고. 얘가 물 먹어서 지금 한 6kg는 되는 것 같아. 소금을 가져가면 안 돼? 그래요. 우중 캠핑, 저희가 생각하는 우중 캠핑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딱 철수할 때 비가 그치는 가장 이상적인 우중 캠핑이 좋은데, 솔직히 뭐 올 때 철수할 때 비가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왔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이 내린다. 아, 어때 다람쥐? 어? 어때? 맨날 재밌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게 빗소리 진짜 너무 좋았어. 그런 것 같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우, 짜증나. 그럼 짜증밖에 더 나겠습니까? 응? 그냥 즐겁다, 재밌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은, 예, 포구중 캠핑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